근데 저희 같은 이런 매장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누가 와서 접고 소리하는 거라서.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만약에 할 수 있는 전공이면이니까. 지금. 좋아요, 구독. 별거는 없고 바로 요거 빼가지고 네, 여기 좀 앉으세요. 네. 그 윈도우가 이거는 팔이 들어있는 놈이거든요. 이거 뭘로 설치하셨어요 이거는? 윈도우가 뭐예요? 쓰고 있는 게 뭐예요? 윈도우가 기억 안 나시나요? 네, 좀 오래돼가지고. 아, 안 쓴지? 아니, 이게 안 쓴지가 1년? 안 쓴지 1년 되셨다고? 한번 켜봐야 되겠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제일 되겠죠? 뭐가 불편해서 받으셨어요? 일단은 메인이 안 들어와요. 네? 메인이 파워가 안 들어와. 아, 페인이 일단 파워가? 잠깐 데리고 됐어요. 네네. 여기 나눠주셔도 돼요. 저번에 안 보여주려고요? 지금 이거 RS232를 네. 연결을 안 했던 거거든요. 네. 이거 해보선 안 되는 걸 보면 점검도 안 됐어요. 이거 연결하고서 안 되시는 거예요? 이게 네. 거기서 됐다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왔는데 네. 우리가 여기서 RS232 연결한 거 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RS232 써야 되니까 기계에 통신받으려고. 이 제가 PC를 지네 거로 제공한다고 이제 보내온 거거든요. 그 업체에서? 예. 잘 됐다는 게 우리한테는 지금 안 되니까 우리 지금 오늘 기계 나가야 되는데 프로그램 끌어가지고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아니, 애초에 이것도 연결을 안 해놨는데? 지금 무조건 수리하면서 통신이 되게끔 돼야 되거든요? 시가 되면은? 통신 안 되면 또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업체가 어디예요? 이거 아예 이것도 빼놨는데? 이 업체가 구미예요, 구미. 이게. 뭐 다른 거 쓰시는 건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포철, 이게 지금 현재 접촉불량이에요, 접촉불량. 접촉불량이에요? 아. 네, 뭐 다른 건 문제는 아니시고.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출장하는 애들이 가져가면 어떻게 하냐면 이걸 딱 가져가서 근데 사장님도 켜보셨겠지만 알겠지만 화면이 안 나오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러죠. 이제 보드가 나왔다고. 예. 네. 그러면 이제 블루기를 뭐 10만원, 13만원 블루죠. 걔네들은 출장하는 애들은 네, 솔직히 말씀드려요. 근데 저희 같은 이런 매장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네. 예. 가지고 와서 직접 보고 수리하는 거라서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만약에 할 수 있는 전공비만 이렇게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마음을 갖고 싶어요. 그러면 다른 뭐 부품에 문제가 있거나 하드를 다시 아니에요. 갈아 끼거나 그런 것도 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런 거는 문제가 있거나 그러신 건 아니고 보통은 이제 컴퓨터가
아무래도 이제 좀 오래됐잖아요. 오래되고 그러면 접촉불량이나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10년 정도 된 제품이다 보니까 기능상의 문제가 있거나 그러진 않고, 이게 새 제품도 똑같아요. 한 2, 3년 쓰다 보면 다 이런 식으로 접촉불량 같은 건 되게 흔한 증상이에요. 흔한 증상. 근데 이제 추적만 하는 업체들은 약간 틀리게 이런 거는 이제 화면 현장에서 이제 이거 뭐 화면 안 나오니까 뭐 아마 보디가 불량일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서 가져가고서 이제 수리해야 된다 그러세요. 그럼 이제 가져가면 보드 교체해야 된다고 해서 다른 걸로 교체하고 이제 수명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아유, 감사합니다. 백옷에서 한번 계시면 좋을 텐데요. 제가 자주 드릴 텐데. 저희 어디? 백옷, 백옷. 기본비만 드리고. 그렇죠. 예. 네, 기본비만 주시면 되죠. 일단 제가 다른 걸로 갖다 다 드릴게요. 부팅 몇 번 해봐야 되니까 그래도. 예. 네. 보통은 이제 이런 화면이 안 나오시는 경우라면 보통은 이제 저기 뭐야, 그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그 안 가지고 오셔도 이거 여기 보시면 수은전지하고 램 같은 거 한번 뺐다가 한번 꽂으셔도 이렇게 부팅이 다 되세요. 램이나 이런 것도 한번 빼보시고 여기 힘들다고 하시면 뭐 저희 같은 이런 매장에 와서 하시는 게 하셔도 되고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니까. 그래도 노트북 그러면은 오래된 거 LG 기종이나 삼성 정도 내놔 그 새로 싹 치우고 깔면은 쓸 수는 뭐 쓸 수는 있죠. 네, 쓸 수는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10년 된 제품들은 많이 느리겠죠. 그것도 다시, 마찬가지로 이제 뭐 깔아도요. 느려서 뭐 윈도우를 재설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신데? 그러니까 계속 속도가 느려지고. 그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하드도 이제 수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오래 쓰면 하드도 계속 이게 24시간 컴퓨터를 켜놓고 있으면, 24시간 아니지만 컴퓨터를 켜고 있으면 계속 하드가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게 1년 된 제품이나 10년 된 제품은 속도가 같진 않겠죠. 계속 돌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소모가 됐기 때문에 도는 게 좀 느려질 수 있어요. 기존의 속도보다. 그래서 느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윈도우를 깔아도 되긴 하는데 그거는 잠깐 일시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게 그냥 노트북을 그냥 쓰고 싶고 그냥 더 쓰고 싶으시면 다른 데가 문제가 없다고 하면 하드를 교체하시거나 이 컴퓨터가 지금 SSD가 달려있거든요. 120GB짜리가. 네. 네. 그거를 장착하시면 그래도 조금 쓰시는 데는 기존 거보다는 조금 그래도 만족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예.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으로 낄 수 있습니까? 하드를요? 예. 많이 안 되죠. 일반 하드에 들어있는 거는, 그러니까 일반 이런 데스크탑에 들어있는 거는 하드가 이렇게 큰 놈들이고, 그리고 노트북에 들어가 있는 하드는 크기가 틀려요. 3.5인치하고 2.5인치가 돼가지고, 요게 이제 노트북에 들어가 있는 거. 하드고, 여기 데스크탑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렇게 큰 놈이에요. 크기가 틀리죠. 여기 있는 하드를 노트북에 놓을 수는 없겠죠?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시 갈아끼려야 되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SSD 같은 경우에도 요 크기가 요거 SSD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갈아끼시면 조금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빠르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일단 뭐 하나 더 물어보는데. 아, 여쭤보세요. 네. 그러니까 또 사장님 잠깐만. 그러겠습니다. 예. 네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한 요거 다 됐어요. 자료 별로 없으시던데요? 네, 별로 없어요. D 드라이버 일단은 뭐 다른 거.